자, 못생긴 제가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. 이 원래 멀리 있어야 되는데 앞에 형광등 빛이 막 내리네. 뭔지 자연스러운 게 좋죠, 그죠? 그럼. 짜여진 것보다는. 예, 우리 저 캐나다에서 온 우리 저 고등학교 그냥 동기인데 부부예요. 근데 이 같이 이제 노래를 한 곡 하려니까 이 부인은 기타를 치면서 평소 노래를 많이 접했는데 이 내 친구가 사업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을 떠난 지 한 십몇 년 되다 보니까 16, 7년? 16년. 예,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대학 시절이나 젊은 시절 때 불렀던 그 노래 외에는 노래 크게 아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은 기타 치면서 워낙 자주 부르는 노래지만은 네, 이런 우리 또 외국에서 또 살다 온 친구들한테는 추억의 노래가 되겠죠. 그래서 Long Hair Lady. 긴 머리 소녀. 근데 이 Long Hair Lady가 요즘은 화이트 헤어 레이디로 바뀌었습니다. 흰 머리 소녀로 딱 바뀌었어요. 그 당시에 롱 헤어 레이디들이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 노래는 알잖아요, 그죠? 우리 그냥 추억을 삼아서 예. 사실 한국에서 자주 부른 노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런 심정으로 노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릴게요. 소리들이며 너를 이 모습
이 기타를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예요, 그죠? 예. 맞죠? 이 아무리 그래도 이 기타만큼 좋은 악기가 없는 것 같아. 이 기타는 추억을 살려주고, 어? 아무 데서나 우리가 기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화음도 넣을 수 있고 반주도 할 수 있고 기타만 있으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